관절염에 대한 자연치료법. 자연치료법, 자연요법을 한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앓는 관절염에 대한 자연치료법이 있을까? 관절염은 관절에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염이 있으면 염증, 통증이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이는 게 불편해진다. 이는 꽤 흔한 질병으로 50세 이상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 병을 갖고 있다. 관절염은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구분된다. 관절염은 주로 무릎, 손가락, 팔꿈치, 어깨 관절에 생긴다. 관절염이 생기면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편해진다. 오늘 이 글에서는 관절염 치료에 도움되는 자연치료법을 소개한다. 관절염에 대한 자연치료법. 관절염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 간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먹는 약을 처방해주고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이 글에서 소개하는 자연치료제를 만들어 먹어보면 증상이 한결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관절염에 좋은 자연치료제를 소개한다. 강황차. 강황에는 진통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통증을 완화해준다. 또 강황의 소염 성분은 관절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준다. 재료 강황 가루 1큰술 15g 물 1컵 250ml 마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강황 가루를 넣고 컵에 붓는다. 잘 섞어 3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마신다.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된다. 아니카. 강황과 비슷하게 아니카에도 진통 및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된다. 아니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아니카 차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료 아니카 꽃 두 송이 물 한 컵 250ml 마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아니카 꽃을 넣는다. 3-4분간 우린다. 살짝 저어 10분 더 그대로 둔다.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 3주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3주 이상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 2주간 마셨으면 2주간은 쉬는 게 좋다. 아니카 찜질도 가능하다. 따뜻한 물에 아니카 꽃을 넣는다. 한참 후 아니카 꽃을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올린다. 깨끗한 붕대로 꽃을 감싼다. 하루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다. 아니카 꽃을 감싼 붕대는 1시간 후에 푼다. 사과식초. 사과식초는 염증으로 인한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재료 물 한 컵 250ml, 사과식초 1큰술 15ml 활용 방법. 물과 사과식초를 잘 섞어 하루에 한 잔씩 두 번 마신다. 사과식초로 찜질을 해도 관절염 증상 완화 효과가 좋다. 활용 방법. 물과 사과식초를 1:1 비율로 섞어 끓인다. 물과 사과식초 섞은 것을 거즈에 적셔 관절염에 있는 부위에 올리고 붕대를 감아 고정한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샐러리. 샐러리에는 몸에 좋은 비타민과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약효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해독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샐러리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준다. 재료 샐러리 줄기 5개 꿀 단맛을 내기 위해. 활용 방법. 믹서기나 주석이로 샐러리 줄기로 즙을 짠다. 단맛을 내고 싶으면 꿀을 넣어도 된다. 식사하기 전에 샐러리 주스를 마시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기타 체언.
매일 파파야나 멜론 같은 신선한 과일을 많이 챙겨 먹도록 하자. 이런 과일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긴다. 몸을 움직이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걷는 운동이다. 걸으면 심혈관계가 향상되며 몸도 튼튼해진다. 지금까지 소개한 관절염에 좋은 자연 치료법을 기억하자. 하지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